한자는 한자의 짜임을 보면은 한자에는 육서라는 게 있어요. 육서는 무엇이냐면은 상형문자, 지사문자, 회의문자, 형성문자, 전주문자, 가차문자 이렇게 여섯 개를 육서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형문자만 상형문자로 다 한자가 만들어져 있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에요. 상형문자는 흔히 알고 있는 사물의 모양을 본때 만든 한자예요. 예를 들어서 날일 또는 해일이라 하죠. 해가 뜬 모양을 보고 변천을 해서 만들어진 거죠. 달이 뜬 모양, 불이 솟는 모양을 보고 만들어졌고 물이 흐르는 모양, 산 모양, 내천, 시내가 흐르는 모양 이 모양을 보고 본떠 만든 한자가 상형문자. 그 다음 지사문자는 무엇이냐? 볼 수 없는 추상적인 생각이나 뜻을 나타낸 한자. 한일, 위상, 그냥 위에라는 뜻이고 가운데라는 뜻이고 아래하, 봉봉봉, 끝말 볼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의 생각의 뜻을 내포해서 만들어진 글자를 지사문자라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회의문자는 두 글자의 뜻을 모아서 새로운 뜻을 나타낸 한자. 예를 들어서 동력동을 보면은 동력동에는 나무목도 있고 해일 또는 날일이 있어요. 나무목에 해일이 들어가 있죠. 나무목의 뜻과 날일의 뜻을 모아서 새로운 뜻을 만들었어요. 동력동. 즉 나무에 해가 걸쳐져 있다는 걸로 얘기를 하죠. 어디 동쪽에 있는 나무에 해가 걸렸네. 동력동. 또 예를 들어서 진면자에 계집녀 또는 요즘은 여자여라고 하죠. 여자여가 붙었어요. 그러면 집안에 여자, 이 여자는 바로 엄마죠. 집안에 여자가 있어야 가정이 편안하다 해서 진면과 진면의 뜻과 여자의 뜻을 같이 들고 와서 편안안이라는 글자를 만든 것이 회의문자예요. 그래서 두 글자의 뜻을 모아서 새로운 뜻을 만들어낸 거예요. 진면과 여자여는 전혀 다른데 이걸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이거를 편안안이라고 하자라고 했는 게 회의문자예요. 그 다음 형성문자는 뭐냐? 한 글자의 뜻을 다른 글자는 음으로 만드는 자. 즉 나무목에 마디촌을 들고 오면 원래 마디촌은 음이 마디촌, 촌이죠. 근데 나무목의 뜻을 가지고 와서 어떤 글자가 되냐? 마을촌이 됐어요. 마을촌. 그래서 한 글자는 뜻을 다른 글자는 음을 가지고 와서 마을촌이 됐어요. 마을에는 우리 자연과 함께 나무도 많고 꽃도 많고 하는 것을 비유해서 마을촌에는 나무를 들고 오고 마을촌의 음을 가지고 와서 이 글자는 촌의 음을 가지고 와서 마을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형성문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게 상형문자라고 다 생각을 해서 그렇지만 그래서 쉽게 외우는 방법은 상형문자로 이렇게 연결이 되거나 이렇게 형성문자로 음이 같은 게 제일 잘 외워지고 나머지 거는 계속 써보면서 조금 뜻을 부합해서 자꾸 익히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 다음 거 전주문자. 세월이 지나면서 새로이 뜻이 부여된 거. 이거는 앞에 거랑 상관없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거는 즐길락이라 하자, 노래약이라 하자, 좋아요라고 하자. 이 자는 글자가 뜻이 세 개예요. 즐길락, 노래악, 좋아요. 우리 낙원할 때 그 다음에 낙관적이다, 아주 좋은 생각을 한다 할 때 즐길락. 그 다음에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한다 할 때 요산요수 할 때 이때 좋아요로 뜻이 되고요. 그 다음 음악 시간 할 때 소리 음이 앞에 오고
뒤에 이 글자가 오면은 음악. 이 글자는 세월이 지나면서 새로운 뜻이 부여되면서 우리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글자는 이렇게 글자를 정하자 했던 게 바로 정조 문자예요. 그 다음에 가차 문자는 외래어의 음을 한자로 바꾼 한자죠. 이거는 요즘에 간혹 나오는데 이렇게 발음 그대로 파리, 뱀파자의 마을리자예요. 그냥 음을 그대로 한자로 가져와서 외래어 음을 한자로 바꾼 한자를 파리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공부할 때는 이 육서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육서를 알면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별진자가 이거는 진짜예요. 별진자. 여기서 또 파생되는 게 뭐냐면은 우레진이라고 있어요. 천둥, 번개, 진동 뭐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우레진을 쓰는데 이거 역시 아까 글자 비우자에 별진을 가지고 와서 별진의 음을 가지고 와서 아까 마을촌을 얘기했던 것처럼 형성 문자가 된 거죠. 우레진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글자는 분명히 그냥 별진으로 알아놔야지 다른 글자를 외워나가기가 파생되는 거기 때문에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쉽다는 거죠. 이 글자가 들어가는 것은 거의 음이 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자를 공부할 때는 상형문자, 지상문자, 회의문자, 형상문자, 전주문자, 가창문자 이 여섯 가지의 육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처음에 한자를 할 때는 사실 이렇게 구수를 배우고 구수에도 한자의 기초를 보면은 점인 줄 알았는데 점에도 불똥주라는 이름이 있고 뚜르곤이라는 이름이 있고 다 이름이 있어요. 이런 것도 앞에 말하는 상형문자를 통해서 만들어졌는 게 부수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나머지 거 이제 이런 8급에 보면은 1부터 10까지라든지 월화수목금토일도 상형문자인 것도 있고 지상문자인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무작정 한자는 모양을 보고 다 만들려고 하면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어린아이나 유치부 이런 애들은 이제 그림을 통해서 상형이 되어 있는 상형 문자였던 모습의 모양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아 이렇게 해서 대일 날일이 되었다 라고 얘기하지만 어느 정도의 한자 수준이 되면은 그러지 않아도 스스로가 이 육사의 흐름을 알고 그냥 그대로 연결해서 한자를 공부해 나갈 수 있고 암기를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한자의 육서, 한자의 짜임 육서를 가장 알고 공부를 시작하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Waste another day, eyes on my display. You say we need a change and I feel that you mean it. You mean it. You're so right, we're losing track of time. Buying things online and it's not like we need them. We don't need them.